당근소녀의 정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근소녀였습니다. 나르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애인 해드리려고요. 죄송하지만 검사는 정확합니다.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자. 전화도 받지 마. I love you. 박지선 씨, 우리 저 김구라 씨가 적었던 이니셜 맞습니까? 네네네. 아, 김구라 씨가 알고 계셨나 봐요. 남편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요? 네, 사실 저도 TV 보면서 네. 너무너무 실력이 좋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진짜 웬만한 강단 아니고서야 못 나가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자기 음악을 기다리는 팬들을 생각해서 네네네. 가서 노래를 불러라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밴드라고 또 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나르샤 씨가 내가 그렇게 센 언니가 아니다 하셨는데 제대로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할 때는 그 좀 더 파이팅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어떤 저의 여성성이나 저의 차분함, 예. 요조숙녀 같은 모습을 많이 좀 감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새하얀 네네. 의상으로 굉장히 청초하고 예.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3라운드 땐 발라드였습니까? 그렇죠. 그걸 들어야 돼. 유영석 씨가 굉장히 듣고 싶어 하셨는데 아까 근데 그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와, 리스트까지 약간 네네. 꿰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이제 전문가들은 네. 어떤 노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하드락적인 하드한 사운드고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운드거든요. 근데 그 사운드에 자신의 그 목소리의 위치를 정확히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그닥 크지 않는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들렸어요. 그 큰 헤비 사운드를 다 이겨버리고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락을 굉장히 이해하고 락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락앤롤. 락앤롤. 예.